먼지 걸음 필터 청소로 절전 및 냉방 효과를 더욱 높여 사용해 주세요. 모델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청소 시에는 반드시 운전 정지 버튼을 눌러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해 주세요. 제품 앞면 왼쪽 부분에 있는 홈을 잡고 당겨 앞면 패널을 열어주세요. 내부의 연결고리를 풀어주어야 완전히 열립니다. 실내기 전체를 앞으로 당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 안쪽 좌우측에 있는 먼지 걸음 필터를 빼주세요. 전기집진 필터가 있는 모델의 경우 전기집진 필터 손잡이를 잡고 몸쪽으로 당겨 빼주세요. 전기집진 필터는 물세척이 가능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물청소해주세요. 중성세제를 탄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가주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 씻은 후 그늘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해주세요. 적용 모델의 하나입니다. 진공청소기나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먼지가 심할 경우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물청소해주세요. 비벼빨거나 무리한 물청소를 하는 경우 필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먼지 걸음 필터를 말릴 때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전기집진 필터가 있는 모델의 경우 전기집진 필터 아래쪽을 걸림턱에 먼저 끼운 후 손잡이 부분을 밀어서 정확히 끼워주세요. 좌우측에 먼지 걸음 필터가 완전히 고정되도록 잘 넣고 앞면 패널을 닫아주세요. 먼지 걸음 필터의 청소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약 2주에 1회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